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저희들 왔어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해, 해마다 좋은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슬픔이 나는 저 바람 속에 모두 다 날려버려요. 외로운 사람 친구를 얻고 이별한 사람 사랑을 찾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달마다 좋은 달이지 해마다 좋은 해이지. 아픈 사람은 병이 다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달마다 좋은 달이지 해마다 좋은 해이지. 모두 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곳으로 나들이 왔어요.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호! 자, 지푸른 6월 실록이 가득한 초록빛이 가득한 곳이죠. 자, 여러분들 초록빛이 가장 잘 어울리는 조수진 트로트 여전사 오늘도 여러분들께 무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나기, 이쁘기, 사랑스럽기, 트로트 황제가 되고 싶은 개관 MC 한상 퀴에유 필승.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는요 지금 금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 네. 네, 저희들 와 있습니다. 네, 행복한 곳이어서 그런지 네. 지금 저희들의 표정과 저희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네. 지금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어머나, 그러나 저러나 오늘 우리 한상기 씨, 우리 조수진 씨 오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2023년도 지금 2월 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맞는 달이어서 그런지 유독 오늘 우리 두 분이 조금 힘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모르지만 필승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네. 왜냐면 6월은요, 여러분 네. 보국 호운의 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필승 그리고 네. 단결 이렇게 힘을 좀 줘봤는데 자, 서울에도 있고요. 네. 대전 유성에도 있습니다. 현충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우리나라를 네. 위해 네. 순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호국 영령분들을 네. 위해서 저희가 인사를 조금 드릴까 네. 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필승을 조금 외쳤는데 좋아요. 우리 네. 상현씨님은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그렇죠.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는 그 독립유공자분들과 6.25 참전용사분들이 네. 잠들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대전의 아들인 저 한상귀가 네. 네. 또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들러서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MC님 네. 같이 가시죠. 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MC님 파이팅해요. 파이팅! 최고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애국심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은요. 이 힐링이 되는 이곳 펜션에서 금산에 펜션과 캠핑을 함께 네.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저희를 이렇게 좋은 방송과 또 좋은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들을 네.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 애국심을 담아 오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요. 그럼 힘껏 달려보자고요. 네. 네. 힐링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어떤 노래로 출발하지? 언덕으로 올라올라 여러분들에게 달려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랄랄라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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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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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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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번 눈을 멀어보면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자, 이번 시간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미니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을요 네. 힐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네네. 미니 콘서트 앞에 힐링, 미니 오호. 콘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자,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요, 네. 통기타 가수다 그러면 어머머머머머머 아니면 또 네. K국악이다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자 이렇게 네. 말이 많고 네. 수식어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네. 네. 통기타 가수 네. 조혜미 씨와 네. 국악 가수 네. 김수원 씨의 무대가 네. 이어집니다. 그래요. 자 행복한 야외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겁니다. 자 다 같이 행복한 무대로 출발. 오늘은 웃자 오늘은 웃어 크게 한번 웃어보자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웃으면서 살아보자 나만큼이나 아파했을 텐데 너만큼이나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힘이 된 내 친구야 얼마나 아파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보고 싶던 내 친구야 내일은 만나 웃으면서 미뤄둔 추억 보따리 풀어보자 아파했을 텐데 나만큼이나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힘이 된 내 친구야 얼마나 아파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보고 싶던 내 친구야 내일은 만나 웃으면서 미뤄둔 추억 보따리 풀어보자 내일은 만나 웃으면서 미뤄둔 추억 보따리 풀어보자 미뤄둔 추억 보따리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소중하고도 행복한 분들이 또 모여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자, 시청자들의 사연과 음악에 함께하는 시간, 사랑의 송송송 센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시끌벅적해요. 네. 그렇게 힐링이 가득한 이곳에 네. 아주 멋진 분을 모셔왔습니다. 통기타를요, 오늘은 제가 꼭 집에다가 두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음악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크나큰 무대를 네.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아하, 저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예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조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그렇죠. 그죠? 3년 전에 뵙고. 아, 3년 전. 아우. 네. 아, 벌써 이렇게 말 더듬어낸 3년 전. 벌써 네. 이렇게. 야, 세월이 참 빠르죠. 네네네. 네, 잘 지내신 거죠?
전 잘 지냈어요. 너무. 네. 근데 되게 여전하십니다. 네. 네. 아, 애쓰고 있어요. 쫙 여전하세요. 이 여전함을 유지하려고. 아, 네. 네. 뭐 힘들지만 그래도 뭐 네. 네. 사랑이 있는 날들로 좀 채워서 아, 가보는데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은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을 노리는 퓨전 국악 가수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에만 보소. 퓨전 국악 트롯 여신 김소원이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원입니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 송가인 동생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게요. 아니, 정말 노려도 될 것 같은데요. 송가인 언니예요. 아, 언니예요? 오, 진짜요? 전인 줄 알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노래 힘이 이런 거죠, 뭐. 네, 그렇죠. 네, 젊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네. 아니, 금산에서 한 20분 달려오니까는요. 네. 아니, 이렇게 세상에 네, 널찍하면서도, 네. 포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곳, 네. 네. 어, 펜션 카페가. 네. 네. 있어서 어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고기 구워 먹고 어머 여기서 어떻게 뒤풀이 좀 할까요? 어머 생각보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네. 달려가 보니까 네. 그 인삼 요즘 여러분 금산 하면 인삼이잖아요. 네. 인삼을 네. 파는 센터부터 시장이 무지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건강해지면 뭐 네. 벼락 맞을 것 같아서 금사 이게 뭐 인삼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안 돼요. 소비를 많이 해서 건강해져 갖고 네. 여러분들께 기운을 팍팍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네. 그 우리가 이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해외 여행보다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네. 숨어 있는 곳에 정말 네. 고즈넉한 곳에서 네. 여행을 또 즐기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는 그냥 펜션과 뭐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그리고 바람까지도 다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좋아요. 있더라고요. 네. 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오시면요 한번 들러주시고요. 그리고 네. 날마다 좋은 날 목요일 4시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코로나 이전에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가 팔을 붙잡아서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네. 죽지 않고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로 전에 앨범을 내서 아하. 활동을 하려고 딱 하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하. 이제 힘든 만큼 네.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을 꼭꼭 눌러서 아, 네, 또 노래로 만들면 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일단 관객들을 네. 못 만나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네. 예, 그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수로서. 맞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마이크를 들었다면 네. 누구든 뭐 이제 경쟁 프로그램, 노래 네. 프로그램 나가서 뭐 오디션을 본다고 하는데 네. 우리 조혜미 가수님께서는 아유, 저는 그 정도는 뭐 안 해도 충분합니다. 뭐.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노래한 경력이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그룹 네. 사운드로 아마 데뷔를 네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룹 사운드요? 네, 이야, 음악 생활을 그렇게 했죠. 예, 시작을 해서 오, 네. 또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룹 사운드 하다 보면 그래요. 많은 예,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많이 배워요. 네. 벌써 뭐 성량도 그렇지만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제가 또 예, 좀 한참 쉬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왜요? 너무 오래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제가 쭉 20대 때부터 쭉 하면서 네네. 많이 힘들었나 봐요. 목이 안 나와서 그러셨구나. 오래 쉬었어요. 아~ 이거는 다시 만들어진 제 목소리예요. 네네. 예전의 목소리가 네. 아닌 다시 만들어진 제 목소리가 지금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도 있으시고 그러게요. 아까 선생님께서 네. 파워풀한 네. 분위기 아주 좋더라고요. 힘은 그때가 더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그럼요. 지금은 나이도 있고 아이, 그리고 또 예, 확실히 좀 틀려요. 젊었을 때와 네, 한창 때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바뀌었던 네. 목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눈을 보고 나니까 요거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돼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거를 전에도 물론 멋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떤 느낌으로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체인지가 되셨을까 싶어서요. 제 목소리 가능할까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여기 있어. 저요. 있어요. 저요.
감사합니다. 네. 아, 받아주셔서 당장 달려가고 감사합니다. 싶을 정도의 그런 호소력 짙은 보이스여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버렸어요. 네. 저 되게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래요. 네. 또 옆에 계신 우리 그 퓨전 국악 가수 네. 김수원 가수님. 네. 아, 그 퓨전 국악이라는 건 솔직히 어떤 뜻일까요? 네. 퓨전은 네. 전통 음악하고 네. 현대 음악하고 콜라보를 말하는 콜라보를. 거고요. 저는 제가 하는 장르는 전통 네. 악기와 현대 악기인 심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흥의 에너지를 노래로 전해드리는 국악 가수 퓨전 국악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마이크만 마이크에서 이야기만 하려고 치면 아주 술술 줄줄 네. 네. 풀어내시는데 네. 아니 얼마나 되신 거예요? 국악에 입문한 네. 지는요 얼추 이제 2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옆에서 보기에는 좀 애리애리하고 네. 음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또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네. 여쭤봤더니 혹시 뭐 저희 어머니도 장구를 치시는 이제 고고장구 요즘에 네. 뭐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장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네. 장구가 너무 좋아서 네. 사랑스러워서 시작을 네. 했다는데 아,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빛이 캬라 캬라 아, 우리 그 3월 악기는 꽹과리, 장구, 북징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악기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양쪽 손으로 치는 악기가 바로 저 앞에 분홍색 아하. 예쁜 장구죠. 왼손하고 네. 오른손하고 따로 놀아요. 아 그래서 왼손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네. 오른손은 왼쪽으로 못 가요. 왼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소리가 후두룩. 해보세요. 후두룩. 후두룩. 자, 후두룩. 후두룩. 이렇게. 후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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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소리에 이 소리에 제가 빠져가지고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네. 이게 리듬감이 그냥 그렇죠. 저도 모르게 신이 나요 지금. 맞아 맞아요. 후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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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흥이 올라오는 거예요. 흥이 올라온다. 자꾸 일어나고 싶게 돼요. 정말 네. 극과 네. 극의 뭔가 반전 매력이 있을 것 같은 정말 두 가수분이라서 정말 오늘 날마다 좋은 네. 날 네.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 네. 채널 고정. 자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주신 사연이 네. 있을 텐데 아 우리 수진 씨가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6월은요 여러분 네. 호국보훈의 달이라 그래서 많은 영양분들께 감사함을 드리는데요 네. 사연조차도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매번 볼 때 시청자들이 사연을 보내는 코너가 있어서 저도 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6월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저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약간의 나이에 머나먼 이국 월남전에 참전했었는데요. 저는 6월 첫날 항상 대전 현충원에 방문을 하여 먼저 가신 전우들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촉촉한 눈물아 눈가를 적시지만 빛바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화랑무공 훈장증을 보며 마음을 다시 상기시키곤 하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위대한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겸허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6월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 젊은 나이 조국을 위해 내 청춘을 바쳤고 그 청춘의 희생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늘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싱그러운 6월을 보내시고 멋진 손녀 같은 조수진 씨의 노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네. 아니 손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팔순 되셔도 되게 엄청 젊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저희한테 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실 정도면 네. 아주 센스 있으신 분 같은데. 자, 그러면 그분에게 네, 드릴 노래는 어떤 노래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네. 유재석 씨와 뭐 조세호 씨가 뭐 내자기, 큰자기, 아기자기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아마도 함께 동고동락한 전우분들 아마 자기들에게 사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네? 잊지 않겠다고 자기 한 곡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래요.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볼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함을 담아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기님들 사랑합니다. 부탁해요. 이런 건 또 처음이네요 여러분. 유후! 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셔서 사랑해요.
정신진.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정이 들었죠.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의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여러분 끝나셨진 줄 아셨죠?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준비! 뛰어, 뛰어. 와!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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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처음으로 네. 이렇게 틈새를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네. 카메라를 피해 다녔는데 어디 잡혔나 몰라요. 좀 혼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와, 정말 네. 이렇게 피하시는데 네. 와,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아니, 매력 발산하는 네.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 최고였습니다. 네. 오늘 네. 이 분위기, 이 장소는요. 네.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데 자 우리 수진 씨가 이렇게 네. 네, 오만 매력을 다 네, 발휘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 또 이야기의 노래에 또 우리 답사를 해줘야 돼 우리 조혜미 가수님이 네. 이게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연 지금, 보내주신 네. 분이 굉장히 울적한 마음이 확 날아갔을 것 같아요. 아유 네, 그죠. 네, 그리고 네. 네. 여러분 조 씨들이 좀 잘 놉니다. 저도 조 씨 여기도 특별한 조 씨. 좀 특별하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사연자분께 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제가 자기야로 달렸는데 어떤 곡으로 조금 이렇게 달리셨는데 네. 저까지 달리기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아니, 뭐 대체? 아니 또 뭐 어떻게 해야 네. 되나? 네. 저는 사연을 읽어보니까 네. 아, 그 시절에 저 그 참전하셨다고 아까 보니까 그렇죠. 월남전에 그렇죠. 그때 제일 생각나는 분이 누구였을까? 네, 가족 맞잖아요. 네. 엄마.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약간 눈물 나는 노래를 하나, 네, 엄마 가사가 들어가는 네네. 노래 네네. 하나 전해드릴까 싶어요. 아, 네, 그분의 네. 마음을 그때 당시의 마음을 달래드릴 네네. 네네. 노래 제목은요? 모란이라는 곡을 아, 네. 유진아 씨. 아유 좋죠. 그죠? 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눈가에 내린 주름도 모든 걸 닮았구나 세상을 사는 모습도 눈물도 웃음도 입맛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남 하는 것 다 해봐라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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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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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다음 세상엔 그땐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아, 너무 좋네요. 엄마가 그랬었지, 내 나이 되면 안다고. 엄마가 그랬었지, 철 들면 이별이라고. 가진 것 그보다도 몇천 배 더 준 사람. 엄마가 지어준 밥이 먹고 싶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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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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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처럼 점점 작아지는 우리 엄마.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네, 아, 정말 조혜미 가수님의 아, 네. 모란이란 노래, 네. 어미 모의 밥 지을 난. 아. 오, 준비했어. 이 노래는 네, 네. 저도 너무나 네. 의미가 네. 깊은 노래예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그 순국 선열님들의 네. 네.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어머니의 밥을 생각하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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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감정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예. 와, 정말 눈을 감고 감상을 네. 했습니다. 아유, 아유, 눈물나는 곡이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세상에 준비된 MC 한상기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분께서 네. 또 우리 상기 MC님께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랑을 좀 해보려고 글을 써봅니다. 네. 며칠 전 드디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아버지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6.25 참전하시고 70여 년 만에 받은 증서라 후손으로서 감개가 네네. 무량합니다. 네. 네. 생전에 할아버지께서는 나름 살만하셨고 그때 당시 참전 용사에 대한 대우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으셔서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셨구나. 네네. 돌아가신 후 30여 년 만에 네. 후손으로서 받게 되어 감사할 네. 따름입니다. 아하. 네. 국가유공자 신청 과정에서 네. 오래된 서류에 기재 실수 등으로 인하여 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 특히 육군 기록 정보단 네. 관리단 담당자님과 네. 대전 병무청 네. 주무관님 아울러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아, 많은 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유, 고마운 일이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네. 늘 마음으로 힘드셨던 아버지께도 6.25 용사로 한국전에 네. 참전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네. 한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유공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에게 네. 예와 감사를 표하는 우리들이 네. 되었으면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 네. 나훈아 씨의 사랑 와우!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 분위기하고 딱 어울릴 네. 것 같아요. 네. 작가님 한상희 씨 그럼 부탁해요. 네.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풀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앵콜! 앵콜! 잘한다! 잘한다! 자, 여러분, 준비된 네. MC 가수 한상기 씨였습니다. 아니, 자꾸 홍보하고 네. 싶어. 어쩜 이렇게. 저는 사실 그러게요. 노래 잘 부르신 분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우리 네. 옆에 계신 미모의 네. 여성분들께서 네. 하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서 맞아요. 다 녹아내릴까봐 저는 네. 뒤돌아보고 있었는데 네. 어쩜 이렇게 감미롭게 아니, 노래를 잘 부르나 봐요. 마음이 다 녹아보이네. 심장이나 남아있나? 아니, 그래서 다들 네. 하모니를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네. 너무너무너무 매력적게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멘트 좋았어요. 잘했어요. 짱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저희 날마다 좋은 날이 한껏 더 빛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시는 소원 가수님 제일 오늘 개 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개 탔네, 개 탔어. 개 졌네, 개 졌어. 날마다 좋은 날 대박나라. 김소원 가수님도 대박나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얼쑤. 그렇게까지만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노래를 듣고 네, 그렇죠. 캐지나 칭칭 대박나라고 우리 한 곡죠. 뭐 답가 정도는 네. 이 정도는 네. 어떨까요? 답가로는 어떤 곡? 아, 이곳에 나오니까요. 네.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구나. 좀 쉬엄쉬엄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네. 오늘만큼은 네.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오, 오, 여러분들과 네, 함께 좋죠. 여행을 떠나요. 장구 버전으로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자, 흥겨운 분위기로 다 같이 갈게요. 박수 주세요. 와우. 자, 흥 싣고 다 같이 가요. 우. 어디로 가냐고요? 자, 금산으로 가요. 야호. 다 같이 출발. 몸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은 벗어나봐요. 일어나지마요. 멀리서 비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
네. 저는 있잖아요. 여행을 떠나요. 저도 많이 불러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한 기타 아니면 댄스. 네. 그렇죠. 근데 장고에 비할 게 아니네요. 가락에, 아, 감사합니다. 가락에 맞춰서 하니까 훨씬 네. 신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여행 가고 싶은 생각도. 아, 고맙습니다. 아니, 네. 저희가 네. 저기 방송이라 네. 살짝 잘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네네. 한상기 씨가 아까 일어나서 엉덩이를 한번 보니까 너무 흔들다 보니 혹시 빵꾸가 나지 않았나 네, 아, 구멍이 나지 않았나 네. 확인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네. 야, 이 흥과 네. 이 끼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맞아요. 오늘 네. 피디님께 그러셨거든요. 오늘 촬영은 네. 수희 씨 오늘은 여행 오듯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이 아주 찰떡처럼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않았나 라는 네. 그런 무대를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니, 이런 힐링도 되고 네. 엉덩이가 바지가 구멍이 날 정도로 흔들 네. 정도면 네. 저는 오늘을 위해서 새 신을 신고 왔답니다. 어. 이거 새 신이에요. 네. 새 신을 신고 좋은 곳으로 네. 오라고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저는 신발 신고 왔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좋은 목소리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로 다 끄집어 당겨주셨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노래란 우리 6월달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아픈 분들의 그 삶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픈 마음들 고생했던 분들을 잊지 말자고 우리 이쯤에서요. 자갈치 아줌매라는 네. 노래 속에 네, 그 힘들었던 네. 그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네. 그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말해 데려갔다고 영도 따지 단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침에가 목 놓아 부르는 이들 엄마 엄마 엄마를 찾니 자갈치 아침에 와 이렇게 저희가 네. 제가 엉덩이가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흥을 이대로 끝낼 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앵콜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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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희 한번 앵콜곡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 사랑 사랑이 헤헤야 헤헤헤헤야 너무나도 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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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내겐 정말로 정말 힘이 됐다오 고비 고비 험한 인생길 열두 번도 쓰러진대도 당신만 옆에 있어준다면 험한 인생길 나는 달릴 수 있어
자 이제 다 잊고 흔들어 봅시다 너와 나의 트위스트 짜라짜라짠 우리 오늘 한번 흔들어 봐요 세상살이 힘든 일 모두 잊어버리고 너 슬프고 나 괴로워 눈물이 나도 음악에 묻혔어 모두 잊어버려요 세상살이 다 똑같아 알고 보면 모두 다 속을 뿐인 생 나 혼자 외롭다 생각 말고 서로 마음 나누면서 우리 어느새 하나가 되어 슬픈 일도 모두 말이 되어지는 걸 자 이제 다 잊고 흔들어 봅시다 너와 나의 트위스트 짜라짜라짠 자 이제 모두 다 흔들어 봅시다 기분 좋게 트위스트 짜라짜라짠 헤이!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저희들 금산에서 정말 그 따스한 바람과 네, 이 아름다운 햇살과 실록이 푸르는 곳에서요.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와 사랑과 흥과 끼를 실어서 이 방송을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죠. 야외에서 네. 이런 네. 방송을 하는 거는 네.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 오고 싶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저희들이 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처럼 마음을 다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실어드리려고 네. 또 애썼던 오늘 우리 출연하신 가수분들, 우리 MC분들 오늘 고생 많이 했다고 박수 한번 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사랑과 수고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네, 녹아드는 그런 날들 또 방송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요. 네, 저희도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사랑의 트위스트 그룹에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예 여러분 어? 준비하시고 비비야 해야 쭈쭈쭈 바람 좋고 공기 좋고 네 분위기 좋고 수진 씨 어디 가요? 아, 저는 희척으로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여러분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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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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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어떤 내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